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의 후속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랜드 자체가 SUV 중심으로 전환할 모양새인데요. 개발을 포기한 이유와 정말 그렇다면 SM6를 대체할 신차는 무엇이 있을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M6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자동차입니다. 2016년 출시 초기엔 호불호 없는 디자인과 준대형급 옵션을 가져 K5는 물론 소나타까지 제압하는 위엄을 보여줬죠. 그때만 해도 현대기아를 물리칠 영웅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판매량이 영 시원찮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월 100여 대에 머물렀고 이는 전년 동기 판매량보다 73.3%나 급감한 수치이죠. 12월이 돼서야 그의 최고 실적인 500여 대가 팔렸지만 월 4천에서 6천 대를 파는 K5와 소나타에 비해 암울한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판매 부진의 원인은 뭘까요? 소나타와 K5가 풀체인지 된 것부터 크게 변하질 않는 디자인과 올드한 실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토션 빔 서스펜션입니다. 정확히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죠. 물론 타는 사람마다 느끼는 승차감이 달라 나쁘다 좋다를 칼같이 따지긴 어렵지만 주로 경차 부터 준중형 차에 쓰이는 구조기에 중형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씌어진 것입니다. 사실 SM6 출시 초기엔 잘 만든 토션빔이 엉성한 멀티링크보다 낫다 등 여러 방어 요소가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인터넷이 막 달궈지더니 SM6 이꼴 빈약한 서스펜션이라는 선입견이 생겼죠. 이게 뭐 의도된 언론 플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르노 삼성에서도 후륜 AM 링크를 없애고 새로운 설계를 입히는 등 승차감 개선을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의 탈리스만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 토션빔인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 SM6는 한국 르노 삼성의 주도로 개발됐습니다. SM6가 오리지널이고 탈리스만이 파생형에 가깝죠. 세단형인 만큼 한국 판매량이 가장 높을 것이기에 디자인부터 옵션까지 한국을 기준으로 준비했죠. 그렇다면 토션빔은 왜 넣은 거냐 물으실 텐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선 르노의 공용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 공유는 전 세계 브랜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하필 르노의 플랫폼이 토션빔 기반인 것입니다. 꽤나 슬프죠? 자, 지금까지 우울한 SM6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칼을 간 후속을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2018년경 개발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코드명은 LCI로 니산 알티마와 닮을 것이다. 개발 주기를 5년으로 단축했다. 2021년 등장한다 등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쏙 들어갔죠. 아무래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판매 부진입니다. 유럽에서의 부진은 워낙 해치백의 동네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다 쳐도 한국에서의 부진은 당연히 뼈아프겠죠? 거기에 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세단 시장이 죽어가고 전기차를 포함한 크로스오버 세그먼트가 뜨고 있습니다. GM, 링컨, 포드 등은 세단을 대부분 정리하고 이젠 SUV 전문 브랜드에 가깝죠. 르노 역시 모델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SM6의 생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세단을 아직까지 주력 취급하는 대중 브랜드는 현대 기아가 거의 유일하죠. 두 번째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르노 삼성의 국내 시장은 QM6가 산타페와 경쟁하며 하드캐리 중이고 LPG 모델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QM6의 후속 개발은 르노 본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설사 취소되더라도 르노 오스트랄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단단하죠. 자, 그렇다면 수출 시장은 어떨까요? 수출 시장 역시 XM3가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트렌드에 맞는 크로스오버 SUV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올해 국내에도 출시할 예정이죠. 정리하자면 SM6를 단종하지 않고 앞으로 꾸역꾸역 판매할 수는 있겠으나 수천억을 써가며 새로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K5와 소나타를 물리치리라 기대하기도 힘들고 차지할 자리도 딱히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대체할 모델이 있다는 점입니다. SM6를 풀체인지하지 않아도 들여올 만한 핫한 모델들이 많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준중형 SUV 오스트랄로 과거 QM5급의 4500mm 전장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차세대 인테리어 등을 갖췄고 XM3와 QM6 사이에서 국내 시장을 공략할 만하죠. 설령 SM6의 후속이 개발된다 해도 르노의 모델 체계에 따라 세단형이 아닌 중형급 CUV 혹은 크로스오버가 등장한다는 게 더 상식적입니다. 중형급 CUV를 찾는 수요도 분명 있으며 이미
이미 르노 측에서 XM2부터 XM9까지의 상표 등록을 마친 게 확인됩니다. 과연 SM6의 후속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SM6 후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